1941년 말, 일본은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하와이 진주만 공습에 나선다. 동남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해서였다. 태평양을 장악한 일본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를 점령한다.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마다 위안소도 설치됐다. 대만 동부 화련 지역. 산악지대로 오래전부터 소수 민족들이 터를 잡고 살아온 곳이다.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까우샤 우준 씨의 어머니도 위안부 피해자였다. 他说当时他已经有三个小孩了，就是日本一个长官嘛，经有派出所的联系，就是要找女人到营区里面工作，就把妈妈也带去了。 일본군이 어머니를 데려간 곳은 부대가 주둔해 있던 건물. 처음 며칠간은 빨래, 청소 등 허드렛 일을 시켰다. 며칠이 지나자 일본군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一面工作，然后做了一段时间以后。 其中一个应该是日本军官吧，就告诉我妈妈说，从今天晚上开始就都不要回去了，就睡在营区里面。 일본군이 어머니를 끌고 간 곳은 부대 인근 무기고. 对，就是这个地方。 그날 밤 여러 명의 일본군이 어머니를 성폭행했다. 피해 현장에 온 딸의 마음은 착잡하다. 我不敢看。我们站在同一个女人的立场上，要想象出。 他们那个时候被破坏做性奴隶的那种的情景，我来想象那种画面的时候，我真的会很怕。 그날 이후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했다. 가혹한 성노예 생활이 시작됐다. 怀了几个月的身孕，哎呀，后来我妈妈还把那个小孩子生下来，生了一个女生，我的第三个姐姐，现在还在。在我的记忆当中，我妈妈的婚姻不幸福，时常跟我爸爸吵架，哎，而且会家暴啊。 以前你做那个事情，怎么样？尤其村庄里面那些口舌之父啊，真的是伤害到我妈妈。她一直以来就是，一直以来就是精神上面很不好。就是说，对，不论当然阿嬷不是自愿的，可是从事慰安妇这样的，就是为他们的，他们失去了他们的贞洁。那在这整个。 台湾的这社会里面其实是不被接纳的，也不被谅解的。他们的孩子在社会上没有办法立足，或别人用异样眼光看他们。 한 많은 삶을 살았던 어머니는 지난 2005년 세상을 떠났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에게 당부를 잊지 않았다. 我妈妈临死之前有交代我一句话：“我死了，我死不瞑目。”
他说：“女儿啊，你一定要替我讨回这个公道。” 진주만 공습으로 타격받았던 미군은 일본군이 점령한 팔라우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일본군 남태평양 사령부가 있었던 팔라우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남태평양 조그만 섬나라 팔라우. 350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지상의 마지막 낙원으로 불린다. 섬 곳곳에는 일본과 미국이 치열한 전투를 치렀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망망대해에 있는 이 섬에도 일본군 위안부가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한국 여성들이었다. 본 섬에서 배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무인도. 이곳에 현지인들이 위안부 동굴이라 부르는 천연 동굴이 있다. According to the person, the informant, they brought the comfort women here. Koreans. Korean women. 60여 명의 위안부 여성들은 몇 개월 동안 갇힌 채 성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다. 동굴 속에는 밥을 짓기 위해 불을 피웠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무인도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장교들을 따라다니며 야자나무로 지은 천막에서 군인들을 받았다. 집도 절도 없는 처지였다. 더운 지방이라 밤에는 아무 데서나 잤다. 밤에는 벌레들이 달려들었다. 미군의 공세에 밀린 일본군은 굴을 파고 숨어들었다. 천명 동굴이라 불리는 이곳은 일본군 최후의 보루였다. This is where they have hospitals, where they have rooms for military. This cave system here fits a lot of people. And I think that's why they call it the 1,000 man cave. So in order to kill the Japanese inside, they close. Americans closed the gate, or they used the torch. They used the torch to blow. 일본을 거쳐 팔라우로 끌려온 강무자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인 위안부들은 이런 굴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다. 일본 군들은 동굴마다 조선인들을 모아다 죽였다. 장교들은 우리 언니들 중에 일부가 아래가 아파서 몸을 안 주고 칼로 일본 군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런 언니들을 동굴로 데려가 우리 보란 듯이 아랫도리에다 총을 쏘고 가슴을 베어내기도 했다.